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이죠. 정확한 명칭은 조선이고 훗날 태조 이성계가 건국한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 옛 고자를 붙여서 고조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라는 명예로운 타이틀이 있지만 워낙 오래전 국가라 많은 것들이 베일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고조선의 역사와 이모저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조선의 조선은 왜 조선일까요? 조선의 뜻은 무엇일까요? 한자를 풀이하자면 아침조의 고울선인데요. 정확하게 합의된 결론은 없고 여러가지 해설들만 난무하는데 하나씩 소개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선 중국 삼국지의 위나라 때의 역사서에는 옛 조선 땅에는 산수라는 강이 있었는데 조선의 선이 산수의 산에서 따왔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지만 조에 대한 해석은 없으며 산수라는 강이 어디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조선 중종 때 조선 정부가 발행한 지리서 신증 동국 여지 승람에는 동쪽의 끝 해가 뜨는 땅에 위치하여서 조선이라고 불렀다고 하고 조선 후기 실학자 안정복은 동사강목이라는 책에서 선비족의 동쪽에 있었다는 이유로 조선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조선이 있었을 당시에는 선비족이란 명칭이 아직 확립되기 전이라 이도 설명이 불충분하죠. 민족주의 사학자 겸 독립운동가인 신채호는 만주어 주신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주장합니다. 고대 한국어를 연구하는 양주동 학자는 독특한 견해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조선의 명칭이 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선이란 글자는 중국 글자인 한자로 굳이 표기해야 해서 적은 글이고 실제 발음은 한자어가 아닌 고대 순우리말이었을 것이며 조선을 한국어로 풀이한 발세라는 발음으로 불렸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증주의 역사학자 이병도는 역시 조선은 글을 쓸 때의 표기 방식일 뿐 실제 발음은 아사달의 아사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지형을 나타내는 말이었다고 하고요. 예컨대 황산벌의 벌처럼 말이죠. 고조선의 전설을 기록한 삼국유사에는 고조선의 첫 수도가 아사달이었다고 합니다. 고대 국가들의 국가명 짓는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국가들의 국가명은 태조 왕건의 고려나 태조 이성계의 조선처럼 일대왕 시조가 결정내리는 게 아니랍니다. 고구려도 주몽이 지은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고조선은 여러 부족들이 연합한 부족국가였습니다. 부족국가들은 국가명이라기보다는 부족명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으며 이 부족명은 그들이 숭상시 여기는 무언가에서 따오거나 혹은 그들이 터전을 잡은 근거지의 지명을 따옵니다. 중국의 상나라와 주나라도 그들의 국가명이 아닌 그 부족들이 터전을 잡은 지명에서 유래한 겁니다. 예컨대 상나라를 건국한 상족의 근거지가 상읍이었고 주나라를 건국한 주족의 근거지가 주원이었거든요. 상나라를 한때 은나라라고 불렀던 것도 대규모 유적지가 중국의 은허라는 지역에서 발견돼서였습니다. 고구려도 국가명이 아니라 원래 지명이었고요. 그러니까 고대 부족 국가들은 국가명, 부족명, 지명 이렇게 일치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국가명 조선과 지명 아사달의 아사는 같은 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현재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는 고조선의 건국 연도가 기원전 2333년이라고 가르칩니다. 제가 학생이었을 때 의아했던 게 삼국시대 사건이나 인물들도 정확한 연도를 알기 어려운데 어떻게 삼국시대보다 훨씬 이전인 고조선의 건국 연도를 저렇게 1의 자리수까지 정확하게 알 수 있냐는 겁니다. 뭐 북한에서는 더 오래전에 고조선이 성립되었다고도 합니다. 일단 2333이라는 숫자는 후대의 전설로 전해지는 것이 오피셜로 굳어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조선의 건국 연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조선은 태조 왕건의 고려나 태조 이성계의 조선처럼 국가의 시조가 오늘부터 새로운 국가를 선포하겠다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닙니다. 고조선은 국가명이 아닌 지명 혹은 그 지역에 사는 부족명이었고 어느 한 부족이 다른 부족들을 통합해가며 몸집이 불어난 부족 연합체이기 때문에 이 정확한 시작 시점이 없습니다. 원시적인 형태의 국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력 조직체는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고조선은 청동기 시대에 형성된 조직인데 현재 한반도 북부와 만주 지역의 청동기 시대는 보편적으로는 기원전 2333년보다 몇백 년 뒤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만주나 한반도 유적에서 기원전 25세기까지 소급할 수 있는 청동기 유적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고조선을 청동기 시대에 나타난 권력 조직체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부족이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고조선의 시작 시점을 기원전 2333년과 비슷한 시점으로 여겨도 무작정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고조선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국가 이미지와 동일하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나 시작 시점의 고조선은 그저 부족 연합체였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을 국가명이 아닌 조선이라는 지역에 퍼져있던 부족들을 통칭해서 일컫는 말이라고 말씀하시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한국
역사 연구의 설명에 의하면 여러 지역 집단은 무기의 발달에 따라 전쟁이 빈번해지면서 그중 우세한 집단을 중심으로 차츰 정복 통합되어 보다 큰 세력으로 성장해갔다. 조선이란 명칭은 이 과정에서 일정한 지역을 대표하여 나타난 정치체의 명칭이었다. 그리고 단군 신화도 이 과정에서 한 집단의 시조 신화로 자리 잡고 발전하면서 후에 고조선 국가 전체의 건국 신화로 전해지게 된 것이다 라고 하죠. 그렇다면 고조선이 처음으로 시작한 그 지역은 어딜까요? 조선과 아사달이란 명칭이 나온 그 지역, 물론 대답은 알 수 없습니다 이지만 해석들은 분분합니다. 그 해석들 중 가장 논쟁이 되는 두 지역이 있는데, 하나는 한반도 내부의 평양입니다. 현재 한국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큰 맥락을 처음으로 정립한 이기백 역사학자는 성읍 국가로서 고조선은 원래 대동강 유역의 평양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성읍 국가는 평양 부근의 평야를 지배하는 조그마한 정치적 사회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조선의 출발 위치가 평양이었다고 주장하시는 학자들은 훗날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눈독을 들이고 장수왕의 수도를 옮긴 평양이 어떠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를 한 것이 아닐까 추정하고, 삼국유사를 저술한 이련 스님도 평양이라고 주석을 달았습니다. 두 번째 위치는 요동 부근입니다. 요동에는 홍산문화라는 신석기 시대 유적지가 있었습니다. 이 홍산문화가 발전하여 청동기 시대로 접어들면서 조선이라는 부족국가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홍산문화에는 여신상이 발견되었는데요. 이 여신상이 단군신화에 나오는 웅녀가 아니냐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사문화의 많은 문화적 특징들이 고구려로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 고조선이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거죠. 더불어 고대 사회의 한국은 선진 문물이 북방에서 남방으로 전파되었습니다. 북방의 문물이 더 먼저 발전하기 때문에 요동의 문화보다 더 선진화되고 더 우수한 문명이 그보다 남쪽 지방인 평양에서 나오기 힘들다는 게 요지입니다. 이처럼 고조선의 출발지로 평양과 요동이 가장 논쟁이 되는 건 나중에 고조선의 국가 규모가 커지면 두 지역 모두를 아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조선의 시작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단군 왕검이죠. 단군 왕검은 특정 인물을 가리키는 게 아닌 일종의 칭호였다는 주장이 지배적입니다. 단군은 종교 권력을, 왕검은 세속 권력을 상징하는데, 단군 왕검이라고 부르는 건 종교 권력과 세속 권력이 일치되어 있던 청동기 시대의 전형적인 재정일치 사회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죠. 단군의 단은 박달나무를 말합니다. 고조선의 출발지가 요동이라는 설에 더 큰 힘을 부여하는데, 이 박달나무는 고대 시베리아와 몽골에서 대대적으로 신성시하던 나무였다고 합니다. 단군왕검은 왕의 호칭이라기보다는 부족장의 호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동기 시대 부족을 이끄는 부족장은 제사를 지내는 샤먼이었거든요. 그리고 단군 신화 역시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아사달이라는 곳에서 곰을 토템으로 삼던 어느 한 부족의 건국 신화였던 것이, 고조선이 커지고 여러 부족들을 통합해 가면서 고조선이 강역으로 삼던 모든 부족들의 전체 신화로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단군왕검 신화를 부족한 실마리들로 몇 가지 추론해 볼 때, 곰을 토템으로 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는 부족이 공존해 있었다는 건 고조선의 출발지가 곰과 호랑이 등의 맹수들이 주로 서식하는 산림지대였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환웅이 쑥과 마늘을 주었을 때 곰은 잘 참아 인간이 되고 호랑이는 참지 못했다는 건 쑥과 마늘 등의 선진 농경법을 환웅이 전파해 주었을 때 곰의 부족이 선진 농경법을 익히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고, 웅녀가 단군왕검을 낳은 건 토테미즘을 기반으로 조직되었던 조직체가 이제는 하늘을 숭배하는 샤먼이 다스리는 부족으로 이행되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조선의 역사 1부에서는 고조선의 시작에 대해 살펴봤는데, 다음 2부에서는 더 발전된 고조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